제가 뮤지컬에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정말 그 무지수한 욕망과 이기심과 허영과 위선으로 꽉 찬 내 모습 그거 안 보였거든요. 밖으로는 너무도 멋지고 잘 사는 여잔데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정말 확확 합쳐진 그런 문이라서 하늘의 빛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데 회개하면서 고백선사를 보고 회개하면서 정말 참의 눈물을 흘릴 때 다시 제가 깨지면서 그 깨진 틈으로 하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시더니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니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오디션을 해보라고. 재학 시절에. 그래서 보니까 그 스위스 베른 오페라라는 단장이 지금 신인을 찾고 있대요. 메조소프라노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들이 그 오페라 스쿨에 와서 관찰을 해요. 어느 학생이 잘하는지를 아마 저를 아마 점찍어 들어갔대요.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해서 제가 베른 스위스 오페라단에 합격을 했어요. 재학 중에. 그래서 1970년도에는 제가 정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유럽 무대에 데뷔하는 영광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너무 멋진 이제 저희 꿈이 펼쳐진 거죠. 정말 생각하건대 그 치운 소녀, 11살짜리 소녀가 성당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또 얻은 나의 그 저희 삶의 가장 귀중한 그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과 음악. 뭐 절대적인 이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그런 기둥인데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소망하며 달려오고 모든 역경을 참아 견디면서 왔더니 이런 영광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 난 이제 만약 하나씩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있는데 하루는 어느 시부님이 또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뭐를 시부님한테 뭐라고 쓰셨냐면 아 내가 이게 당신은 이제 공부가 다 끝나서 뭐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부모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아버님 편찮으시고 어머님 동생 내 때리고 지금 사시는데 너무 힘든데 이제 그만 돌아와서 한국에서 봉사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내가 그때 25이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는데 저는 분노가 생겨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나저나 내 가족에 대한 또 사랑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막 고민했는데 제 안에서 이런 내적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 나 자신을 위한 삶은 가치가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갖게 되면서 접었어요. 제 꿈을 접고 첫 번째 내려놓음을 갖게 되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준비했죠.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어렵게 유럽까지 나가서 정말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내려오라 하시니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더 가치 있는 일이야 이런 생각밖에 하시면서 저의 꿈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2년 후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지낸 이제 그 5년간이 엄청난 예배를 맺었죠. 그런 우리가 자기 포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잖아요.